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모스 브랜드 텐트들을 모아서 같이 한번 피칭하고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고 싶어갖고 모스 데이라고 해서 오늘 한번 주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주최를 하게 돼서 요 지금 이 넓은 잔디밭 사이트 싹 대관해서 한 모스 텐트 한 30동 조금 안 되게 피칭하고 놀 예정입니다. 너무 그림이 기대돼. 진짜 이렇게 모스 텐트들만 다다닥 있는 모습이 진짜 궁금했는데 너무 귀찮은데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스 텐트들 모여있는 모습들. 40년, 30년 된 텐트들인데 한번 이쁘게 한번 마을을 만들어서 이번 모스데이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지금도 너무 탔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안 하고 하면 안 돼. 완전 저기 사장님이 저 위에 사이트에서 전기를 내려주셨어. 밑에 전기가 안 돼갖고 이렇게나 높은데요. 오! 냄새! 와우! 비해를 이만큼 뛸 거야. 일단 핸드카프를 일자로 치지 말고 이렇게. 아 지금 자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너무 많어. 그냥 막 치라 그래. 예. 어, 너무 냄새. There's living steady panic. I know 'cause I try asking. Like 아니 슬리브가 한 라인이 빠졌어. 아 바보같이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럼. 아 짜증나 씨. 이거 봐 씨. 여기 씨 바보. 이쪽 줄을 다시 빼야 돼요. 닦고 형! 이거 친구잖아. 일은 여기로 와야죠. 집에 딴데 너기 오잖아. 너무 이뻐요. 오늘 저희
모스데이 한다고 다 같이 모스 유저분들 모아갖고 모스데이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한번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지금 진짜 너무 이쁩니다. 잔디밭에 저 모스들 다 모여서 있으니까 진짜 이쁘고 내려가서 한번 싹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볼까요? 모스 타프, 모스 텐트 로만 이렇게 딱 마을을 만들어서 진짜 이뻐요. 이건 모스 시드니. 라인을 보시면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요 스킨으로 뒤에 이렇게 딱 빼갖고 이제 곧 철수하실 것 같아갖고 빨리 찍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와. 오늘 저희 모스데이 하려고 모였고요. 아까 잠깐 시드니가 철수한다고 그래갖고 시드니 영상만 하나 찍었습니다. 저희 전체 팀은 15팀 온 거고 텐트는 한 30동 정도 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다 한 바퀴 돌면서 싹 보여드릴게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에 구름도 너무 이뻐서 지금 진짜 여기 진짜 그림 같아요. 요건 제가 갖고 온 아카디아라는 텐트예요. 제가 몇 번 보여드려서 국내에는 한 두 동 정도밖에 없고 뇌물도 잘 안 나오는 버전이라서 얘네들이 모스는 이게 버전이 있는데 캠든 뭐 시애틀 해갖고 이 공장 옮기면서 버전들이 나눠지는데 얘네들은 다 캠든 버전. 사이즈도 좋고 안에 이런 식으로 세팅 제가 해서 쓰고 있고 높이가 195인가 2m인가 그래서 안에 높이도 좋고 앞에는 이렇게 메쉬로 전실 공간처럼 빠져있는 부분도 잘 돼 있어서 요거는 진짜 패밀리용으로도 쓰기도 좋고 또 나오면 좋은데 일본에서 라이센스로 복강 나온 상태인데 그게 현재 수입하면은 한 6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유저들이 잘 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모스 아카디아. 여기는 아웃비터 윙 치셔갖고 옆에는 리틀 디퍼. 저기 보시면은 이쁘게 모스 마크가 찍혀 있는데 요 모스 마크 같은 경우가 요게 행사 때 나온 걸 원래 안 찍히는데 행사 때 나온 버전이라 이렇게 로고를 박은 두 개밖에 없는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뻐요. 이 플라이 씌워놓으면은 앞에 전실 공간도 저렇게 이제 확보시켜 놓고 모양도 딱 이뻐요. 이렇게 여기는 파라잉 19의 앙코르. 이거는 일본 라이센스 복각판이라서 제 오리지널보다 색깔이 흐려요. 안에도 이쁘게 칠링 캠피스 세팅하셨고 정말 부자야. 요 가운데는 제가 빅디퍼 제가 좋아하는 요 별마크 위에 별마크 되어 있는 요 빅디퍼랑 얘는 델토이드. 얘는 위에가 삼각형이고 모양도 딱 이렇게 델토이드 빅디퍼. 이거는 제가 요 잔디밭이 좀 남아서 빈자리 채우려고 제가 집에서 또 추가로 들고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좀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스 텐트들 있는 그 느낌으로 딱 찍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고 여기는 이제 파라윙에 이것도 리틀 디퍼예요.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텐트인데 보시면 플라이에 마크가 없잖아요. 이게 일반 버전이고 저게 이제 행사용 버전으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저런 게 더 희소하지. 여기는 또 앙코르 두 동. 제가 좋아하는 텐트 앙코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앙코르 라인 부터 해서 지금 딱 해 비치고 앞에 딱 세팅해 놔갖고 너무 이쁩니다. 이 앙코르 두 동 이런 식으로 딱 차 세팅해 놓으셔갖고 너무 이쁘게 잘 돼 있고 가운데는 치신 분은 스타게이저라는 텐트랑 파라윙 19 이 버건디 복각 버전에서 나온 건데 버건디인데 색깔도 진하고 차광도 좋아서 너무 지금 다 같이 앉아갖고 사랑방처럼 모여서 잘 놀고 있어요. 이거는 슈퍼플라이 1.
저희 우리 그 6년째 병환이가 들고 온 건데 사이즈도 1인용이긴 한데 모양 자체가 너무 이쁘고 라인도 수려하고 딱 보시면은 옆파랑 옆에서 뒤랑 보이는 라인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네. 세팅 자체도 간결하게 남성스럽게 이런 식으로 세팅돼서 안에서 생활하시더라고요. 하, 진짜 멋이 난다 멋이 나. 여기도 리틀 디퍼의 파라미. 요거는 스타게이저. 그리고 또 이번에 오신 형님이 갖고 오신 텐트들인데 요게 서머스에서 나온 텐트인데 한 80년대 70년대 나온 텐트들이에요. 요 서머스 같은 경우는 다 면이고 서머스 이게 팝 텐트. 저것도 팝 텐트. 근데 여기 이 저희 모스 모임에 갖고 오신 거는 요거를 디자인을 빌 모스가 했어요. 그래서 면이고 요 위에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게 눌러서 딱딱 하면은 여기 촥 펴지면서 이렇게 돔 텐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돔 텐트의 시초지. 그래서 보시면 이름이 서머스 팝 텐트. 예. 컬러가 레드랑 저게 민트에 레드 스티치 같이 들어간 건데 슬리브가 요 두 개 다 진짜 너무 이뻐요. 근데 이게 요 돔이 자이언트라고 해갖고 더 큰 사이즈도 있대요. 근데 여기 형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셔서 다음 모임 때는 들고 오신다고 하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진짜 이 빈티지 제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셔서 DIY랑 갖고 계신 제품들이 다 완전히 진짜 찐 빈티지야. 이거 봐봐. 이 칼도 세팅해 놓으신 것도 그렇고 요 앞에 다리미판에다가 올리신 것들도 그렇고 다 너무 진짜 이게 진짜 리얼 빈티지가 아닌가 싶은. 와 진짜 멋있어요. 아 여기는 빅디퍼의 파라윙 싹 세팅 되셨고 저거 저기 뒤에 보이는 것도 서머스 요 팝텐트 종류인데 1인용 1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기서 주무시고 앙코르에 파라잉 딱 쳐져놓고 요거는 델토이드에다가 요 텐트 윙이라는 요 조그만 윙 붙여놓은 건데 원래는 요 폴대 살짝 더 높여갖고 앞에 뽕크 쓰게 해서 올려놓으면 더 이쁜데 요런 식으로 모스 텐트 세팅해놓으면은 1인이나 2인 쓰기에 진짜 이뻐요. 그리고 요거는 헵타윙. 헵타윙도 원래 저 앞쪽 저 중간에 쭉 들어간 부분 고리를 텐트에 연결해서 요거 그래서 앞에다 붙여서 쓰면은 조그맣게 쓸 수가 있고 이 뒤에도 이제 본인이 저희 동생이 모스를 많이 갖고 있어갖고 본인이 다 갖고 온 거예요. 저 뒤에는 스타게이저고 요거는 파라임 12 사이즈가 진짜 조그매서 혼자 저렇게 세팅 미니멀하게 세팅 딱 해놓고 혼자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슈퍼플라이라는 그 텐트의 사이즈별로 또 있더라고요. 요거는 슈퍼플라이 4 그러니까 4인용이라는 기준으로 4인데 바닥 사이즈도 괜찮고 얘는 진짜 커요. 예. 상태도 너무 좋고 제가 예전에 실은 잘 모를 때 팔려고 동생한테 얘기했었는데 매몰차게 까여갖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팔 너무 예뻐. 짜증나 씨. 아우 얘는 빅디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또 보시면은 요 타프 라인들 텐트들 이렇게 해갖고 멋지게 돼 있어요. 너무 이쁩니다. 지금 저희가 이 하고 있는 요 모스 데이라고 해서 가칭으로 만든 건데 앞으로도 모스 모임을 좀 더 해서 이 모스 유저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또 한번 보고 관리하는 것도 보고 또 다양한 빈티지 제품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날이 정말 좋아서 저 나무 그늘에서 3, 4, 5 모이셔갖고 이렇게 자들 앉아 계세요. 진짜 멤버들이 다 성격들도 조용조용 하시고 너무 좋아요. 뒤에 라인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늘에 앉으셔갖고 너무 좋습니다. 오, 짐벌 지금 실험하나 보다.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응.
보이지? 우리 유튜버들의 필수품. 어? 나 보이지? 어? 새로 난 새로. 새로. 우리 이제 핫피플들은 이제 새로로 찍지. 아, 너무 이뻐요. 지금 하늘의 구름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병환이, 유니언잭 병환이. 오, 각도로 틀어야지. 아, 신문물 갖고 지금, 아, 큰일 났어. 아, 모델이 좋아갖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귀엽네. 아, 안녕하세요, 유튜버입니다. 어, 잠깐만. 들어가지 마. 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진짜 힘들었다. 탁구 형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멈추지 마시고 계속 사세요. 네. 계속 사야 돼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네네. 네, 소비 조장. 이코노미 탔었구나. 나도 스노보드 어렸을 때 오래 탔는데 그 관절 나간 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때 당시는 이거를 뭔가 체계적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좀 있으면 좋아지니까 그걸 반복해두고 놨더니 지금은 고질병이 돼가지고 운동 조금 무리하고 나면은 그 부분 또 아프고 조금만 비 오고 그러면 팔목 아프고 이러고 있고. 근데 가끔 이제 캠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철수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포수만큼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맞네. 이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 야, 오늘 진짜 날 잘 잡았네. 진짜. 이제 어제만한 구름이 나왔어. 알죠. 아니 나도 어저께부터 와 진짜 날씨 비비니. 일부러 이날 잡은 건 맞는데 네. 앞뒤에 무슨 애들이 행사 너무 많이 해서 이날로 잡은 건데 좋았어. 1년 중에 이렇게 좋은 날씨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돌좀비 쌓는 걸 잘 하시는구나. 그게 편해요. 아예 사람 또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 아니 그 형 같아도 혹시 야 너가 그래야 안 되지. 근데 너가 여기 중에서 제일 형 같아. 형 몇 년생이죠? 83. 어? 야 이러다 이거. 어? 83. 아! 아, 주남자 되게 많네. 아, 여기서 욕하면 돼요? 왜 우리 저 빈티지스럽게 뵌 거야? 아, 그때 못 오셨던 분들. 어, 네. 제가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쉬웠어요. 어. 한국 빈티지에 영감을 주신 분이야. 영감이었죠. 아. 알아요? 아, 파파님. 우리는 네. 엄청 친해. 아, 친해요? 어,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빠. 완전. 너무 좋죠. 성격이. 너무 좋으시죠. 지금 이거 찍고 있지? 비디님 다음으로 좋은 사람. 아! 이건 지워야지. 아니!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새 걸로 산 거야. 아니요. 비디 형한테. 나한테 산 거야. 저걸 어디서 샀는데. 직접 본사에다가 주문했지. 새거 엄청 비싼데? 어, 본사에다가 직접 주문을 해서 세트로 해갖고 산 거야. 나의 캠핑에 영감을 주신 분인데 좀 내가 영감을 받아서 또 제가 서로 교류가 된 거지. 근데 솔직히 비경하고는 안 어울리지. 내 이거 여기다 좀 우겨놔야겠어. 이거 너무 별로야. 이거 누가 쏴? 어, 에이씨. 우리 탁구 형이 팥빙수 만들어 주셨어요. 아직 먹지 뭐. 탁구 형, 탁구 형. 밤 양갱이 들어간 팥빙수. 달디다고 밤 양갱. 아, 진짜 싫다. 팥빙수. 그만해. 와, 해라, 먹자. 진짜 싫다. 야, 진짜 너 비비지도 않았네? 어. 탁구 형! 맛있어! 너 5,000원! 5,000원은 마음속에 있어! 탁구 형! 탁순이 똥 싸! 어? 똥 치우라고! 아니, 팥빙수 먹을 땐 언제 뭐 똥 치우는 거 어디서? 똥은 똥이고 팥빙수는 팥빙수지! 괜찮아 뭐야? 오빠 텐트 뒤에서. 아.
저 빨간 다프 차가 괜찮던데. 예나는 확실히 어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다 모여있구만. 어머니 최고지. 어머니 최고긴 하지. 이런 날에 보라 오이 같은 거 없지? 오이 있어요. 오이 줄까? 아니. 있어. 오이가 있어, 생 오이가 있어? 있어. 안 썰어온 거 있어. 나 저기 콩국수 있는데 콩국수 삶아서 오이 퉁퉁퉁 썰어서 이따. 나도 오이. 그럼 이따가 한 입 먹을래? 장바닥이나 뭐. 오이 내고? 알았어요. 그런나 봐. 어 알았어. 아예 오이 콩국수 먹을 거거든 이따가. 좋아. 좋아? 어 알았어. 나 한 입이면 돼 사실. 한입 거리로 싹 해줄게. 아니 내가 먼저 준비할 거야. 아니. 너 먼저 준비하지 마. 아니 나 오이도 썰어야 되고 당근도 썰어야 오이도 되고 썰어야 되고 양배추도 썰어야 되고 썰 게 많아.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도 저기 얘 너 썰 때 오이 좀 썰어줘. 안돼. 아 영상이 너무 찍기가 귀찮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 너무 땡볕이라 하기가 싫어. 지금 해야 때까지. 아, 근데 우산 쓰고 하고 싶은데 우산이 비닐이야. 아 뭐야 이거 촬영 중이었네? 아 진짜. 아 뭐야 바보. 네, 그만해 주세요. 손에 사용 손에 보리야.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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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Since I lost you I've been high. Think you saw me with your friends last night. Yeah, I think it was you. Such a tragic, rather painful sight. To my heartache, holding hands with the night, hopelessly hoping you'd call. If we think about it, we think too much. Maybe we should talk about it, should be enough. But we'd never be enough for us if we not give up. Just say yes. Cause baby, we're better than that. Maybe. Happy 드세요. 잘 가. 아, 막 하나 둘씩 떠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와, 드디어 끝났다 행사가. 와, 얘들아 이제 지겨워. 빨리 가. 운전 조심해서 가요. 아, 가요. 나 너무 갔다. 빨리 가. 예예. 예. 조심해서 가. 조심. 아, 마무리? 네. 빨리 가! 쓰레기 좀 달라주세요.